올해 1분기 보험사의 대출 채권이 전분기와 비교해 3조 원 늘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 대출 채권 잔액은 269조 5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 4천억 원 불어났습니다. 경기 악화로 기업의 대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실제 기업 대출 규모는 140조 5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가계 대출은 128조 8천억 원으로 3천억 원 늘었습니다. 한편 1분기 대출 채권 연체율은 0.18%로 작년 말 대비 0.05%포인트 올랐고 부실 채권 비율은 0.13%로 작년 말과 같았습니다. 금감원은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